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자주 틀리는 맞춤법 20가지. 어떤 맞춤법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대화 대. 대는 경험한 것을 말할 때, 대는 남이 말한 것을 전달할 때. 두 번째, 안과 안. 문장에서 안. 안을 빼도 말이 되면 안, 말이 안 되면 안. 세 번째, 대와 대. 대와 대가 들어갈 자리에 하와 해를 넣어보자. 하가 어울리면 돼, 해가 어울리면 돼. 네 번째, 웬만하면, 웬만하면. 웬만하면이 맞는 표현이고, 왜는 왠지라는 말에서만 사용. 다섯 번째, 며칠, 며칠. 며칠이 맞는 표현. 여섯 번째, 있다가, 있다가. 있다가는 머물다가, 공간을 뜻하고, 있다가는 조금 후에, 시간을 뜻합니다. 일곱 번째, 배다, 배다. 배다는 자르다, 상처를 내다, 무엇을 바치다. 배다는 스며들다, 습관되다, 아기를 가지다, 근육이 뭉치다에 사용합니다. 여덟 번째, 얘기, 얘기. 얘기는 이야기의 줄임 표현이므로 얘기가 맞는 표현. 아홉 번째, 히, 이. 히나 이가 들어갈 자리에 하다를 넣었을 때 말이 되면 히, 말이 안 되면 이. 열 번째, 배요, 배요. 배요가 배어요의 준말이므로 배요가 맞는 표현. 열한 번째, 담궜다, 담갔다. 담갔다가 맞는 표현이고 잠궜다가 아니라 잠갔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열두 번째, 어떻게, 어떻게. 둘 다 맞는 표현이지만 어떻게를 써야 할 자리에 어떻게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13번째, 맞추다, 마치다. 맞추다는 비교하고 자리에 끼어 넣는 것. 마치다는 정답이나 관역에 사용합니다. 14번째, 예요, 이에요. 예요는 이에요의 줄인 형태로 앞말의 마지막 소리가 모음일 경우에는 예요, 자음일 경우 이에요. 15번째, 바램, 바람. 바램은 색이 변하다. 바람은 무언가를 원하다. 16번째, 지그시, 지그시. 지그시 쳐다봤다. 연세가 지그시 든. 17번째, 인마, 인마. 인마가 맞는 표현. 18번째, 하던지, 하든지. 과거형에서 선택을 나타낼 때 든을 사용. 19번째, 나타, 낳다, 낳다, 낳았다. 아기를 낳다. A보다 B가 낫다. 뾰루지가 낫다. 감기가 나았다. 20번째, 틀리다, 다르다. 틀리다는 잘못되었을 때, 다르다는 정답과 오답이 없고 단지 차이를 나타낼 때. 나는 정확히 알고 있어. 하다가도 막상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글을 잘 쓸 일이 없는데 쓰다 보면 또 헷갈리더라고요. 기억을 해둬야겠어. 톡을 쓸 때도 이게 맞춤법이 맞는지 맞아, 맞아. 안 맞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바로바로 찾아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정말 자주 틀리는, 쉽게 틀리는 맞춤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유익한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